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정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이 교정 사목에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요. 죄인이라는 이유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들을 영적, 심리적으로 돌보면서 교화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특히 교도소 내에서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 정착까지 도우며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는데요. 교정의 날을 보내면서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과 시선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죄를 지은 후에 그 후가 또 중요하죠. 네네. 네. 아우신 성인 같은 경우도 네. 이단에 빠지고 만이교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행하게 막 살다가 회개하고 네. 그 위대한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우리 모두 오늘 그 회개의 마음 그리고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 특별히 그런 이제 교도소 후원이라든가 교정 사목 가는 사제, 네. 수도자, 신자분들 또 일반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축복하소서. 우리가 날이 맑은 날이 있고 비가 오는 날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또 우리 행동도 어떤 때는 참 포근하게 자라지만 어떤 때는 불만을 갖고 또 어떤 때는 부정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잘못 표출되어서 교정 사목의 대상이 된 분들 그리고 저도 청주 교도소에 가서 14, 5년 전에 몇 번 가면서 미사도 봉헌하고 뭐 그랬었습니다만 거기 교도소가 여러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이야기를 듣고 미사 주례하고 강론하는 사제에게 또 함께 간 봉사자들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모든 그 교정사모 봉사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거기에 어둠 속에 아직까지 있고 밝은 빛을 보려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그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모든 병자들과 죄인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 들으신 후에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남겨진 번호로 다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많이 이용해 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전화와 문자로 신청하신 신앙과 교리에 대한 질문 신부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신부님 오늘의 사연부터 먼저 볼게요. 냉담 아닌 냉담을 하다가 오랜만에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도 하고 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면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결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읽다가 중도에 포기한 적도 있고 신약성경부터 시작해볼까 싶어 읽기도 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창하게 성경 통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과 친해져 매일 읽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네 신부님께 딱 맞는 질문을 네. 예, 보내오셨습니다. 신부님. 네.
아, 좋습니다. 저도 네. 아, 그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을 더 잘 읽는가. 네. 매일 뭐 보고 있지만은 또 성모일 때 우리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이 하던 기도의 바탕에는 이제 뭐 시편 기도와 또 뭐 구약이나 신약 말씀도 있고 네. 또 교부들의 말씀이라든가 뭐 공의 문헌이라든가 이렇게 집약 뭐 성서 말씀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늘 하는 기도인데 아침 기도, 뭐 독서 기도도 있고 낮 기도, 저녁 기도, 뭐 끝 기도까지 이렇게 이제 기도 이렇게 다 뭐 성서 내용이 한 80% 이상입니다. 네. 성경 말씀이. 네. 근데 어떻게 읽느냐? 그거는 참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선택. 근데 아까 말씀대로 그분은 이제 노력을 많이 했네요. 네, 신약부터도 맞아요. 읽어보고 네. 뭐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저는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있는 역구기동 성당에 저희 주교님께서도 인천교고 성서해 1, 2 이렇게 정하시고 또 몇 년 만에 다시 성경 읽고 또 코로나가 요즘에 좀 아직 뭐 종심 거의 선언된 거니까 그러면서 작년 12월이죠. 이제 대림절 곧 이제 대림절이 오네요. 네. 그때부터 성경을 늘 읽는 거와 늘 아침 저녁 기도하는 거, 뭐 식사 저녁 기도 그렇고 성체조배도 하고 묵주기도 하고 이런 거 지금 묵주기도 성월입니다만 지금 네. 이제. 다 가고 있네요. 이제 네. 10월. 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유령성월이 오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게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기본은 성서를 읽고 또 성서에 대해서 예루니모 성인은 울갔다. 대중 라틴어로 구약 신약을 번역을 하면서 성서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다. 그리스도를 네. 모르면 하나님을 네.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서는 주님을 아는, 주님께 다가가는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나중에 연결이 되는가, 세상에서 막 뭐 그냥 그런 걸 잘 몰리면 그냥 뭐 땅이 커도 더 옆에 땅 차지하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까지 먹으려고 하고 또 그냥 뭐 좀 부족해도 그냥 그 폭력과 요즘에 막 그냥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인가 난리가 가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딱 공평은 없습니다. 어디나 다 남녀가 똑같다 그러지만 오늘도 여기 방송 오면서 제가 명동성당 들렸는데 들려가지고 잠깐 이제 조배하고 보통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에게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나이만 먹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저를 통해서 혹시 조금 방송만 20, 30분을 통해서 축복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게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할까? 내가 뭐 무슨 힘도 안 되는데 뭐 그러다가도 이제 이렇게 벌써 올해 그냥 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서 안에도 어떤 데는 조금 우리 남자로서 읽기에도 좀 낯뜨거운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잔소리 많고 바가지 긁는 아내하고 살려는 것보다는 저기 옥상 위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서에 성서에 네. 말이죠. 그러면 그거 뭐 잠언에도 나오고 두 번씩 네. 나옵니다. 두 네, 번씩이나 네, 네, 네. 그리고 저 이딴 데 가서 황량한 데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말도 나오고 네, 네, 네. 근데 뭐 극단적인 건데 남자가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여자분이.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중심의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생성 배경이 그렇죠. 성소시대 네, 아직도 네. 뭐 여자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마 거꾸로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이거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나 실망하지 말고 디모데후서인가 보면 그런 것도 나오죠. 여자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서지 말아라. 독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뭐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 옛날 이야기죠. 옛날 네, 이야기. 네, 그러니까 네. 좀 그것도 감안해서 성서를 볼 수 있는 거고. 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네. 똑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모든 신자 같이 읽읍시다. 그래가지고 다 읽고 이렇게 소감, 성서 읽은 뭐 독후감이죠. 성서 후기 써온 분들이 몇 있습니다. 한 다섯, 여섯 명 되고 그 기대보다 많지 않습니다만 또 다 읽었다는 분이 있는데 그냥 읽었다고 읽은 표를 이렇게 일장서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쭉 네 페이지에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네. 이름 쓰고 해온 분들이 꾸려 성탄 때까지 다 하면 좋겠다. 그리고 후기가 내용이 좋으면 조금만 시상도 하겠다 그랬습니다만 근데 저도 그래 대림절부터 성경을 새로 샀습니다. 네. 바울 딸 인천에 가가지고 새로 사가지고 네. 5만 원짜리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표시하면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뭐 한 2천 몇 페이지 읽고 이제 조금 더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읽으면 성탄 전에 대림전에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대림전까지는 어렵고 12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약부터 읽었습니다. 네. 마태복음서 읽고 묵시록까지 가고 그다음에 지금 읽다가 다
답답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제가 그리스말을 아니까 이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있나 그리스말 네, 또 네, 영어는 네. 번역 어떻게 했나 라틴은 어떻게 했나 가끔 프랑스말은 어떻게 했는가 독일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보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구약에는 히브리말 창세기에서부터 히브리말 갖고 읽고 막 옆에다 써놓고 그러니까 좀 성과가 좀 지저분해져 새로 샀으니까 좋죠 뭐 써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읽다가 보면 예를 들면 요나서 네. 얼마 전에 요나서 10월 중순쯤 읽어서 네, 네, 네. 10월 한 10일 9일인가 그럼 요나서 같으면은 그게 뭐냐 아주 짧습니다 1, 2, 3, 4장으로 끝났는데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아, 요나서 그러니까 신문이, 읽으면서 재밌는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찾아서 아까 그 질문 한 번은 알겠습니다. 좀 이래도 저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창세기 이래도 저래도 재미 창세기 좀 재미는 있지만 탈출기 가면 또 뭐 그게 좀 재미없고 아, 예. 뭐 지루한 때도 있고 뭐 성전을 만드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또 계약격 어쩌고 저쩌고 크게 매도 안마 저쩌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창세기 탈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그러니까 다시 네. 그때 이제 뭘 또 하다가 이제 놓고 또 신약부터 갔다 마태오 마르코 비슷한 게 또 나오고 그러니까 또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시민 다음 질문도 있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네. 선택해서 보면 선택해서. 예를 들면 루트기 네. 같은 거 루트기는 너무 따뜻하죠. 시어머니 네. 며느리 집에서 뭐 그 잘 안 되는 분이 읽어도 시어머니 며느리 그것도 몇 장 안 되지만 루트기 네. 너무너무 재밌죠. 뭐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또 뭐 요나기 아니라면 또 그냥 코엘렛 다 헛거다 헛거다 허무다 허무 그렇죠. 세상에 다 허무다 네. 그리고 뭐 하벨 이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는데 다 헛거다 이거 읽어보지 왜 헛거냐 뭐 이렇게 좀 재밌게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신부님 성서에 대한 질문 오면 우리 신부님 말씀이 이제 뭐 3박 4일 하실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께서 성서학자시라서 네 저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너무 많으세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선물로 받은 묵주반지를 끼고 신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묵주기도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책을 보면서 하고 반모임 같은 곳에서는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되니 신부들이 다 외워지지 않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거나 멀리 이동할 때 묵주반지를 보면 기도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 더듬더듬 하기도 하는데요. 묵주기도 방법대로 정확히 따라서 하지 않고 묵주알을 돌리며 속모속만 계속 외우는 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네, 좋습니다. 네. 아주 따뜻한 그 순수한 말씀인데 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기도는. 네, 네, 네. 방에서 해도 되고 화장실에서 해도 되고 뭐 씻으면서 해도 되고 산에 올라가면서 해도 되고 묵주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다만 이제 성문성만 이렇게 계속하면 뭐 기도한테 지루하다는 말이 딱 맞진 않지만 조금 뭐 재미가 덜 그래도 뭐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이 네, 덜 네, 살아날 네. 수 있죠. 그래서 네. 그 방법대로 성부하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사도신경 천주 제 창조주를 믿는다. 아.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아버지를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네. 실제로 살았던 로마의 세상에 오신 인물이니까 이의 말씀이 사람 되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대로 이의 말씀이 사람 되시오.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러니까 신비 아닙니까? 항생의 신비. 네. 그거 그다음에 또 성령을 믿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 예루살렘에 계시고 여기 계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니까 성령 안에 계시는 거죠. 지금은. 신부님 이분 질문은 이제 네. 그 각 신비 있잖아요. 고통의 네네네. 신비, 영광의 신비, 환희의 신비. 그 고거를 안 넣고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아, 이제 그게 핵심이네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다 그러면 삼일째 하느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영광송하고 뭐 이제 그 뭐 환희심 1단 같은 뭐 5단 이렇게 해 가지고 네. 5단 만약에 해서 성자의 예수님을 잃었던 예수님을 찾으셨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생각하면서 10번 성모성하면은 의미가 또 다르죠. 근데 그거 이제 밖에서 못 외우시니까 그게 고민이시네요. 없으니까. 못 외우실 때는 뭐 네. 조금만 우리 같으면 이제 예비자를 위해서 옛날에 같으면 이제 그 기초 기도문이 있습니다. 네. 성부암부터 네. 주님의 기도부터 뭐 좀 신덕망도 애독성 식사 전후 기도까지 그렇죠. 거기도 묵주 기도 나오는데 네. 그런 거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좀 피고 보면 재밌게 네. 전철에서 보면 그 딱딱한 하드 가발을 조금만 해가지고 손바닥만 해가지고 네. 좋습니다만 아마 각 성당에다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네. 근데 그 못 외우실 때는 그냥 우리 세상에 오신 예수님하고 기도하셔도 됐죠 뭐. 네, 근데 좋습니다. 이걸 조금 알면 의미가 깊어지는 거죠. 반찬 여러 가지 놓고 먹으면
또 뭐 끝나고 나서 또 뭐 차도 한잔 마시면 더 좋듯이 네. 그냥 밥하고 국만 잡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네. 묵주가 없을 때는 또 손가락으로. 아, 그렇죠. 저도 산에 갈 때 손도 자주 합니다. 손수 네, 이렇게 하면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갖춰서 하면 더 좋은 기도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시모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 보내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풀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8622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난소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요. 난소 쪽 임파선에 전이가 돼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첫 항암 주사를 맞는 도중 쇼크가 와서 의식을 잃는 바람에 항암 치료에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많이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부디 쇼크 없이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신부님. 네네. 아, 그러니까 면역력이나 구조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면역이나 저항력이 없으면 네. 이제 쇼크가 오고 그럴 수 있겠죠. 네. 워낙 또 암으로 투병하다 보면 이제 힘도 약해지니까. 뭐 제가 갑자기 음식을 여기서 소개해드려야 될지 몰라도 그 오트밀, 귤이라고 그 뭐 세계 10대 뭐 10분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값도 안 비쌉니다. 그런 거 하나 구하셔가지고 그거는 애들 이유식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 면역에도 거기 또 무슨 아 좋은 그런 거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값도 싸고 이제 국산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귀리 같은 거 우유나 뭐 이렇게 타가지고 따뜻하게 데워서 잡수시면 면역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해봤습니다. 네, 몸에 아무튼. 좋은 또 음식 네, 또 소개해주셨는데 또 이 기도, 우리의 기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기도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5432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아들 테오도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게를 차린 후 코로나19가 와서 많은 힘든 고비들을 넘겨왔는데요. 42의 테오도르가 곧 결혼을 합니다. 국제결혼이지만 예쁘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은총 속에 성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네, 기쁜 소식을 알려오셨네요. 신부님. 네, 곧 결혼을. 네. 두 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면? 아, 예, 예. 신부님, 뭐 축복의 말씀 한 말씀. 네, 혼인도 아주 42이니까 네. 뭐 약간 이제 나이가 있지만 요새 뭐 그리고 뭐 그 아내 되는 분은 약간 적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아기도 출산할 수 있고 아무튼 혼인이 잘 이루어지고 행복한 일생 또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살아서 그 태우도록 네. 아드님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난소암으로 고생하고 또 항암을 잘 못하는데 그에게 좋은 또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의료 혜택을 주셔서 항암을 잘 받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 테오도로에게는 또 새로운 혼인 약간 나이가 있지만 요즘에 뭐 좋은 사람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국제결혼해서 또 출산도 하고 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또 하는 가게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지혜를 내려주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8622님 그리고 5432님을 위해서 기도 바쳤습니다. 이제 짧게 청하신 사연들 모아서 화살기도 바치겠습니다. 김예순 마리아님의 기도입니다. 친구와 함께 캐나다로 떠나는 이연희 안나의 안전한 여행을 빌어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김예순 마리아 자매가 친구분이 안나분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좋은 주님 라파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늘 함께하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7564님의 기도입니다. 안경옥 로엘라의 영육간 건강과 희망하는 일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주님 노엘라 안정욱 노엘라 자매가 아주 기쁘게 또 일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이제 신부님의 마음이 담긴 선물 받을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말씀 선물인가요?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You are mine, 영어로. You are mine.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이사야 43장 1, 2절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너는 내 거다. You are mine. 넌 내 거다. 이거보다 더, 그죠? 넌 내 거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지금은 이제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아내든 남편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넌 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게 무조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노력하면 요즘에 이스라엘 또 저기 막 그냥 가자 막 그 싸움도 좀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면, 근데 다 믿는 이들인데 불행을 겪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 것에 또 땅 차지하려고 조금 더 권리를 가지려고 막 그 아기들이고 뭐 너무 확대하고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싸움,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우리 이웃도 우리 아내도 남편도 주님 것이다. 주님께 너 내 거다 그러시는데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을까. 네, 이 말씀 함께 나누면 좀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